네, 나승엽 선수가 이제 전역을 했고, 아시아 챔피언십에 또 발탁이 돼서 국가대표로 나가 있는데, 나승엽 선수가 롯데에 올 때는 이제 3루수로 지명이 돼서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외야도 보고, 1루도 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팀에서도 나승엽 선수의 포지션을 아직은 좀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나승엽 선수가 만약에 3루에 가게 되면, 또 이제 한동희 선수, 그리고 또 김민수 선수, 또 이렇게 또 겹치거든요. 그리고 또 외야로 가게 되면 지금 워낙에 이제 김민석 선수나 윤동희 선수가 이제 그렇죠. 좋아졌기 때문에 또 만약에 전준우 선수가 또 FA로 롯데에 남는다고 하면 뭐 사실 세 명은 좀 확정적인 거고 또 1루에 가게 되면 글쎄요. 롯데가 정우 선수도 거포, 예, 있고. 그리고 또 거포 외국인 네. 타자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1루를 많이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나승엽 선수가 뭐 3루 수비가 아주 좋다. 또 이런 느낌은 또좀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롯데에 있을 때도 그랬고, 상무 가서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대해서 롯데에 합류를 해서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아, 유틸리티로 아예. 아예 유틸리티로, 내야 쪽이 부족하면 내야 쪽으로 들어오고, 또 외야 쪽이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뭐 한쪽으로 정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승엽 선수의 큰 장점은 수비보다도 공격력이잖아요. 공격력이 얼마만큼 올라와 주느냐. 꾸한 공격력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뭐 어느 위치든 내년 시즌을 치르면서 가장 약한 부분에 나승엽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또 외야 쪽에도 윈동이나 김민석 선수가 있지만 레프트 쪽에 좌익수 쪽에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서 또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므로 해서 전준우 선수가 좀더 지명대타나 공격적인 부분에 신경을 더쓸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거고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병 선수가 1루에 온다 그러면 1루 쪽은 사실은 건들지 못하거든요. 행복한 고민이에요. 사실 나승엽 선수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와 준다 그러면 김태형 감독이나 롯데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죠. 이 선수를 어디에 써야 될지. 그런 고민이 자꾸 많을수록 팀은 강해질 수가 아,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즌 들어가기 전에 아마 김태형 감독이 어느 정도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확고한 좌익을 나승엽 선수에게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승엽 선수의 타격이 정말 이제 물이 오른다. 네. 3할 이상을 칠수 있는 능력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승엽 선수 본인이 뛰고 싶은 자리에 그냥 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가장 편한 자리에 뛰어야죠. 그러면 물어보나요? 이렇게? 네, 만약에 뭐 3루 쪽을 내가 하겠다, 나승엽 선수가 하면 한동희 선수의 폭도도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선수들의 경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경쟁력도 이제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나승엽 선수가 일단은 장점인 타격 부분이 좀 올라와 줘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유틸리티 연습, 그러니까 내야, 외야, 그중에서도 또 3루, 1루 이렇게 좀 연습하는 게 저는 쉽진 않을 것 같긴 쉽지는 하거든요. 않죠.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해야 되고 사실은 뭐 롯데가 내야로 영입을 했는데 스카웃을 했는데 외야로 간 선수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정말 이제 공격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고승민 선수도 그렇고 윤동희 선수도 그렇고 내야였는데 공격력이 굉장히 좋고 내야가 탄탄하고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결국 외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수 선택을 잘해야 되지만 길게 보고 구단도 이 선수가 어느 쪽에 있으면 더 길게 선수생활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까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건 주로 감독이 정하나요? 아니면은 뭐좀 감독이 그 해에 그런 정하게 되는 건데 쪽에서. 예. 선수의 의중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승민 선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 그러면 내야로 입단을 했지만 타격이 굉장히 좋았고 그 당시에 내야에 뛸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야로 나간 거잖아요.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외야가 탄탄해졌기 때문에 다시 내야로 들어온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손자리가 나중에 없어집니다. 선수들도 좀 지칠 것 같기도 하고 지칠 것 같, 지치죠. 좀 이제 자존심도 조금 낮아질 것 같고 하고 싶은 의욕도 좀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사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자리에 나보다 더 성적이 좋고 잘하는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선수를 이기겠다라는 경쟁력이 있어야지 팀이 강해지는 거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니까 축구로 얘기하면 뭐너 풀백 봐. 아니면 오늘 그왜저 레프트 윙이 없으니까 레프트 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자기 일을 못 해요. 결국은 자기 장점을 못 살린단 말이에요. 선수도 선택을 잘해야 되겠지만 구단이나 감독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나승엽 선수가 어느 위치에 갈지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